언니 너무 예뻐요. 어떡하지? 어, 너무... 우리 아까 무에타이 하던 모습이랑 너무 상반되는데? 아보. 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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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땐 이제 진짜 아보! 이렇게 어, 가야 돼. 넌 아름다운 보조개가 있으니까 아보! 소름! 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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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차려입었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나오나 보다. 어? 야, 벨트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이거? 한 칸 약간 여유 있게. 그치, 여유 있게 나야 될 것 같지. 이거 먹어야겠다. 어, 이거 저녁에 뺄래 버전. 어, 어. 저녁에 뺄래 올 버전이네. 맞아. 아침에 먹었고 점심 먹었으니까 저녁에 뺄래 먹어야지, 이거. 그 있잖아, 먹으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3대 요소 중에 탄수화물이잖아. 맞아. 이게 다 소비 못하면 지방되거든. 그래. 그래서 원래 탄수화물을 그 체지방으로 안 시키기 위해서 막 그 노력해주는 애들이 있어. 가르시냐, 성분 알지? 어, 알아요. 그거 옛날에 엄청 붐이었었는데. 그래. 엄청 효과 장난 아니다. 그게 원래는 그 다이어트 식품에 다 들어가 있거든. 근데 보면은 가르시냐가 물에 녹는 게 있고 물에 안 녹는 게 있대. 근데 물에 녹아야 약간 체내 흡수도 잘 되고 그럼 약간 효과 좋은 거지. 그렇겠지. 그지.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걸 찾아서 먹는 게 밤에 진짜 맛있어, 음식이. 뭐 야식 땡길 때 이럴 때는 딱 이제 에버비킨이 저녁에 뺄레를 딱 먹어주는 거지. 감사합니다, 언니. 네, 네. 내가 잘 먹겠습니다. 오빠도 없으니까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아까 점심에 뺄래는 약간 녹차 색깔 카테킨 같은 거 많이 넣은 느낌인데 얘는 확실히 가르시냐 색깔이. 그래, 이게 체지방으로 가기가 진짜 쉽잖아, 이게 탄수화물이. 이건 저녁에는 무조건 지방이거든요. 맞아. 나가자. 안 돼! 도와줘, 가르시냐! 아. 언니. 왜? 언니, 오늘 의상. 아,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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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let them touch you, touch you, touch you, touch you, touch you, touch you. 자, 이제 드디어 캐리어를 끄는 끄. 네, 잠깐만. 캐리어를 끄네요. 캐리어를 끄는 플랫맨. 네. 공식적인 모든 스케줄이 끝났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 어떠셨어요, 일단? 처음이잖아요, 하이브리드 캐리어를 끄는 플랫맨. 진짜 하이브리드 말 그 자체로. 정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힐링이 좀 됐어요? 네. Exactly, correctly. 다음번에 갈 땐 꼭 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지수 씨는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방송을 떠나서 신나게 여행을 했어요. 맞아. 네. 지수 언니가 촬영 내내 저한테 근데 나 이거 촬영하는 것 같지가 않다고. 아, 너무 편하다고. 정말 이게 너무 저희 좋았어. 목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동 경로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피곤하게 느껴질 수, 몸은 자체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이동 경로도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아. 이동 경로로 시간 보내는 그 순간도 너무 좋았던데. 굉장히 저희를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네. 한 대만 때려보려고 우리가. 조심해요, 진짜. 아빠, father, 지어라. 우리가. 아빠는 니들 때문에 힘든 거다. 이제 일정 다 마무리됐고. 네. 또 만족도 하신다니까 저희 항상 플랫맨과 캐리어를 끄는 남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멋진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크레스트 여기 전 대표 셰프님께서 직접 메뉴들을 선별해가지고 와. 저희를 위해 반찬. (목소리) 마음껏 드시면 돼요.
그래요? 시작한대요? 아 잠깐만 느낌이 확실합니까? 아 그래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혹시 마음껏 먹으면 돼요? 새우부터 찍으면 뭐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새우 잡으러 가시면 되고요. 아 그런가? 난 그런 게 싫어. 무서워. 그런 거 없어요. 고기를 못 먹겠어 이제.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왜 두 개밖에 안 주셨지? 그걸 4개 정도 있어 안에 작은 새우들이 이렇게 터져 나와요. 작은 새우들이 이렇게 터져 나와요. 그래요? 개수에 맞게 4개씩 터져 나와요. 퐁퐁퐁! 탕아 탕아! 그리고 저건 뭐죠? 이 팟타이. 팟타이예요. 아, 팟타이가 아, 있고. 이거, 와! 저희 점심 때 못 먹은 조기 얼굴만. 아, 조기야! 네. 처음 너를 만났을 땐 정말 유명하셨어. 조기야! 다시 저희 내주셨어요. 조기 생선 뭔지 아시죠? 네? 어떻게 조... 생긴 거 아시죠? 영광조비 아닙니까? 아, 조기요? 네, 영광조비. 조기. 조기, 네. 조용히 해주세요. 예. 조기. 자,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진짜 맛있게 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 뭐부터 먹어야 될지 이게 나, 저는 스프링롤 하나 와. 여기 찍어도 되고 사실 와서 제일 많이 먹은 게 팟타이거든요. 과연 우리 저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어 진짜? 뭐. 어, 저런 표현 처음 보네 3일 동안. 여러분 다 찍어주세요. 와 안 찍어먹어도 맛있어. 너무 맛있다. 자 그리고 또 뭘 뭘 먹어볼까? 어 맛있다 이거. 우리 이거 뱀 쉬림. 딱 이제 갈라서. 그래서 안을 싹 보여주면 네 마리 네? 새우가 튀어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나 왜 소세지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 뭐예요? 와, 너무! 와, 새우를 다져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같이 먹어요. 와. 맛있어! 너무 맛있다. 와. 와, 진짜 먹네. 와, 이거 진짜... 이거 뭐냐고. 이거 똠양꿍이에요? 그건 똠양꿍 같은데요? 똠양꿍이야. 어떡해! 아우 못생겨! 아우 못생겨! 내가 어떻게 해서든 똠양꿍을 태국에 있는 동안 안 먹어보겠다고 네. 그때 묵게 먹고 아유, 근데 지금 먹은 게 뭐라고요? 똠양꿍이야! 원래 국이 이렇게 차요? 네, 이게 약간 시큼하고 막 매콤하고 달콤하고 모든 맛이 들어가 있는 건데 아, 전 약간 좀 어려워요. 제가 좀 더 잘하면 좀 더 잘하고 어른이 되면 도전을 해볼게요. 지금은 사춘기. 와, 아니, 저도 사실 똠양꿍을 잘 먹지는 못하는데 나도 잘 못 먹어. 아니, 이거는 느낌이 달라. 맛있어요, 진짜. 대박이다. 너무 맛있지 않아요? 정말 최고인데? 응. 맛있는데? 어, 맛있는데? 이거 맛있는데요? 그래요? 아, 수고하셨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똠양꿍. 이래서 똠양꿍 하는 거구나. 이거 좀 헹굴게요. 네, 이거 진짜, 이거 미쳤어. 왜, 어떻게 미쳤어? 이거 정말 장난, 이거는 진짜, 진짜 많이 먹어본 맛인데. 맛있지? 진짜 맛있어. 응. 왜 그래?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코코넛 소스인데 완전 핫한 맛이야. 아 정말 이게 소면을 담가서 먹는 건데 제가 담갔거든요. 이 소면이 우리나라 그 소면 느낌이 아니고 면마저 게맛살 같아요. 다 맛살 같아. 아 저게 국물만 떠먹는 게 아니라 면을 넣어가지고 그냥 게맛살 먹는 것 같아 계속 다. 그 게맛살 딱 입에 넣으면은 같이 실처럼 이렇게 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 이거 뭐야? 팟타이. 맛있다. 아 팟타이도 진짜 맛있어. 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진짜. 행복하다. 아니 생선이 궁금하다. 이거는 진짜 여기 약간 탕수육 소스인 거 봐. 왜? 와 이거 생선 완전 우리나라 네. 반찬. 아 진짜? 어 진짜 약간
그 소스는 삼치 같아, 삼치. 그 소스는 뭐예요? 삼치. 소스는 약간 달콤한 토마토 소스. 아, 그래요? 생선을 토마토 소스에다가 먹는다고? 아니, 머리에 왜 이렇게 살이 많지? 머리를 안 쓰니까. 머리를 안 쓰니까. 너무 맛있다. 생선 같지가 않은데? 너무 맛있다. 생선이 아니라 약간 닭고기 같아. 닭고기만 난다. 맞아. 닭가슴살 맛 나. 맞아. 아, 다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이 프로그램 약간 매 순간 감동이야, 너무. 약간. 울지 마요, 언니. 진짜 나 진짜 이런 프로그램 처음 봐. 그래요, 저도 첫 촬영 때 그랬어요. 다 맛있고, 다 즐겁고, 맞아. 다 재밌고, 다 뭔가 신기하고, 어머. 이런 사람과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과 어디든 못 가겠습니다, 맞지 않나? 근데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든 못 가겠어요. 근데 이 조합은 한 100년에 한 번씩 나올 만한 그런 조합 그래. 아니에요, 진짜. 진짜 찹쌀떡. 본인 입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봐봐요. 각 다른 그룹에서 온 거잖아요, 뭔가. 네. 근데 이게 너무, 이런 조합이 너무. 그렇네. 너무 우리 다 그룹 출신이고. 네. 각각 또 다른 세대에서 온. 네. 플랜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플랜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 아, 그죠? 약간 그렇죠.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먹으면서? 전 다시 시작해도 솔직히 진짜. 네? 나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 사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뭐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뭐야? 찹쌀떡.